요즘 세계 뉴스를 접하면 정말 오래 살다 보니 별일도 참 많구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산 지가 이미 41년이 되는데 41년 만에 이렇게 사업체가 문을 닫고 이렇게 실직자가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휩싸이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상황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막강한 미국도 힘을 못 쓰고 또 거대한 중국도 맥을 못 치고 이태리를 비롯한 유럽 전체가 난리인 것입니다. 대기업 또한 부자들도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전세계가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감염자는 매일 늘어나고 사망자도 매일 늘어나는 추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평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겨울이 되면 모든 잎들이 떨구어 버린 낙엽수들은 마치 죽은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는 분명 생명의 박동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에 떨어진 낙엽더미 속에서도 자연의 생태계는 새롭게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붙잡히실 때다 도망했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모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았지만, 그것은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였을 뿐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께서 부활하여 오셔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세 가지 선물을 줬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선물이 바로 평강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닥친 위급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방문은 크나큰 위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실망과 두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며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진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영안을 밝히시며 새로운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란 말은 메시아 왕국의 본질적 특성인 분쟁이 종식된 평화,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친근에 살다 화목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샬람에서 유래한 샬롬과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인 그리스도를 배반한 그 쓰라린 경험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 있고,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함을 보장받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특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주위 상황이나 우리의 심령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평화를 적극적으로 누리셔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주셨는데 내가 사소한 문제로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참된 평강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폭풍과 같은 시련을 만나더라도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신 그 선물은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이제 아들이 세상을 향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사용된 그 아포스텔로라는 그 말은 파송하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권위 있는 자가 자기의 대리인에게 자신의 권위를 갖도록 하고 그의 대리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는 예수를, 또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세례요한을,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는 성령을 보내실 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사용한 그 보내노라 그 펜포란 말도 전자와 유사하게 파송을 의미하는데, 이는 특히 인격적 존재와 물건을 보내거나 통제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도적 사명을 주고 또 아버지가 주신 권위도 주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회복에 이은 전도자로서 직분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또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다시 일어나 우리가 맡은 직분을 회복하십시오. 한 번의 실패를 그 성공을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갖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은 영혼, 또 마음, 영등을 뜻하는 퓨누마와 순수하고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께 적합한 이란 뜻의 하기오스가 결합한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뜻을 보면 이는 거룩한 영이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며 예수께서 가셔야만 오시며 또 제자들이 받기로 약속되어 있으며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제3위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 받으라는 차지하다, 얻다, 받다 등의 뜻이 있으나 여기서는 영접하다, 모시다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주님을 빼앗긴 제자들이 홀로 있음으로써 주님을 배신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지만 이제는 성령을 주셔서 제자들의 실패를 막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우리의 복음 사역을 방해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한 결코 우리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지상 명령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완숙히 하기 위해 주님은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평안을 회복시키며 담대하게 하셨고
복음 전파자로서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평안이요 사명이요 사명이며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 평강을 누리며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역을 담대하게 감당하셔야 하겠습니다.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힘있게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성령을 굳게 의지하시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보면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의 죄를 사하거나 사하지 않을 권세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에게 생기는 결과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는 복음 증거의 사명과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받는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죄가 그대로 남아서 끝내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들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제자들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도들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소홀히 해서 누군가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잘못된 교훈을 받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사도들의 직무 태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사람들을 선별하여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지 않으나 다만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받은 사명은 고귀한 권세이자 또 엄청난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5장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기쁨과 평강과 전도자의 사명과 성령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강을 찾고 성령님을 굳게 의지하며 이 세상 끝날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